이곳에서 저지른 비기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간 전.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뀌게 된 마크 히긴스. 이에 사람들의 거침없는 비난과 심한 욕설들이 터져나옵니다. 그 조롱에 모욕감을 느낀 남자는 한 명의 남자를 죽이고 두 명의 남자를 인상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욕감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사건 케이스 2. 서울의 어둠 누군가 한 남자를 쫓습니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잘 지냈니? 힘든 없고? 서먹하고도 짧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그러는데 서먹한데요? 아이고, 그 순간 벌어진 끔찍한 사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스승을 향한 제자의 복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21년 전. 20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 씨와 시험 감독 중인 선생님.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게 됩니다. 야, 가서 뭐하니? 아니, 너를 가르친 보람도 없잖아. 어? 이에 억울함과 불만을 느낀 김 씨. 무려 2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그는 지난날의 안갚음으로 그 같은 복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복수극으로 손꼽히는 케이스 3. 2004년 6월 미국. 그 중심에 선 사람은 용족봉이었던 마빈조 히메이어. 보이는 외모에서처럼 성판 좋고 사교성까지 뛰어났던 그는 어느 날 불현 잠적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히메이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창작품 칠도저. 그는 불도저에 철판과 콘크리트로 덮어 방어막을 치고 외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와 저격총 등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장착시켰습니다. 그리고 킬도저의 몸을 실은 그는 무차별적 총격 난사와 거침없는 질주로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보이십니까? 킬도저가 닿는 곳마다 건물이며 도로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상실한 그의 행동은 건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마찰로 손해를 입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극심한 모욕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향해 돌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처절한 모습은 히메이어의 자살로 마감이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복수고 이러한 사건들의 주된 공통점은 바로 모욕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 심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모습을 보는 복수. 하기는 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주제는 평가실험. 참가자는 20대 대학생 5명. 첫 번째 실험은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는 실험입니다. 참가자 중 4명은 제작진이 투입한 실험 도우미. 이분들은 실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실험 내용을 모르는 피실험자를 화나게 만드는 것. 평가할 때 자극을 주면 됩니다. 놀면서 자기 꿈을 이뤄나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피실험자는 김영욱입니다. 와인색 티셔츠를 입은 이분 김영욱 씨.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발표가 살겠습니다. 이어지는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 같이 무난한 내용 있는 그런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좀 이번엔 평가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도전했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말은 또박또박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앞에 얘기 어린 쪽 얘기나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복학과인데 이제 스포츠 쪽으로 가신다는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말은 또박또박 잘하시는 것 같고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빨간 티 입은 이분만 자극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 시간. 오. 싸운 거 아니에요? 유독 말이 없는 두 사람.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 응시합니다. 서먹서먹하죠. 또 하나의 실험. 이번에는 표면상 앞의 실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맛 평가 실험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음료의 맛을 보고 그 속에 든 재료를 알아맞히는 실험으로 음료를 제조하게 될 사람은 비실험자. 준비된 재료는 오렌지, 사과, 레몬, 토마토 주스와 설탕, 소금, 까나리, 핫소스, 간장, 식초 총 10가지. 까나리네, 까나리.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명의 시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료 제조 시작. 거침없는 손놀림에 피실험자가 선택한 재료는 레몬 주스와 핫소스. 오, 만져, 만져.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한 토마토 주스와 강렬한 맛 식초. 머리 좋네. 식초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소금까지. 아이고. 짜고 왜 드시고. 대다세. 맛이 어떻습니까? 신선한 맛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새빨간 음료를 먹게 될 주인공. 그가 지정한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과연 누가 될지 그의 선택을 지켜봅시다. 비실험자의 선택은 바로 1번. 바로 맛을 보는데 이 맛은 한마디로 불맛. 너무 매워요. 그리고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시럽니다. 너무 사다란 거지. 네. 애써 표정 관리 중. 특별히 1번을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평가를 내릴 때 가장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1번분을 드렸습니다. 네, 더 솔직하시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1번분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 실험에서 남은 앙금 때문. 하지만 여러 번의 실험 결과 나머지는 비평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했는데요. 그렇게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인간은 유일하게 용서하는 존재. 좋은 말이네요.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프는 말합니다. 복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복수처럼 인간의 진화된 본능이 바로 용서다. 살면서 우리는 매번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용서를 하느냐 복수를 하느냐.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1999년 미국 타임지에서 발표한 가상범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자신이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택한 사람이 무려 50%가 넘습니다.